빨리 돌아올 수 있겠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 처음 입어봐요. 껌매장. 밥으로 조금 해서 한 박스만 사가자. 대추. 어,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분다. 60만 원 상당해. 60만 원? 이거 조이오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와서 표현되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근데 확실히 멤버들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다, 여기가. 멤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자. 집으로! 렛츠고! 멤버들. 집으로 가자! 언제 오냐? 그러게, 애들이... 빨리 보고 싶다.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애들이. 올 때가 됐는데. 어? 이게 배 소리 아니야? 아, 그나저나 이제 다음 날이면 나가네. 오늘 먹는 이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야. 그러게요. 내가 솔직히 말해, 이제 우리 만드는 거는 식당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맛있어. 멤버들 있나? 이 오르막길엔 적응이 안 돼. 아. 어? 여기 있을 때 일을 온 거 아니야? 아비베! 왔어! 어? 뭐야? 뭐야? 와! 야, 무슨 가득 왔다. 우리 오늘은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내 거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따 어? 왔어. 좋다 좋아. 야 이거 우리 감독님들도 반갑네요. 보시오 보시오 보시오. 이게 또 뒷정리하실 때 반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뒤로 반대로 뛰죠. 딱 껴. 껴, 껴, 껴. 끼고 앉아.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예. 저희가 얻어 온다고 최대한 얻어오긴 했는데. 자자. 자자. 지금 진짜 식재료 엄청 많이 있다. 사실상 오늘이 네. 우리 마지막 저녁이야. 네. 근데 예, 네, 근데 마지막 저녁인데 네. 우리가 이곳에 남은 식재료를 남기고 갈 순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골라, 골라, 골라! 우리가 내기에서 져서 80인분에 밥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애들. 밥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어 그럼 저희가 콜라를 드리게 하면 됐어, 됐어. 자, 자, 이렇게. 야! 훈훈하게 마지막을 훈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태프분들의 양까지 마지막 저녁을 요리해서 다 함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 이제 잘 만들어주면 그에 만한 콜라. 보상을 주겠다. 콜라. 보상을 주겠다. 야. 마지막 인정. 사실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을 이제 다 함께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이걸로 이제 맛있는 저녁을 같이 만듭시다. 네. 스태프분들. 80인분. 잠시만. 네, 잠시만. 이게 이상하지 않아? 식재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80인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가 이상하지 않아? 네. 네. 야, 이거 이상한데? 식재료 내가 갔을 때 식재료가 그래 많이 남아있는 상황 아니었는데 뭐 그래 얻어왔다 쳐요. 근데 80인분을 할 자신이 있어요? 굳이 80인분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있는 재료 다 쓰자고.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있는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정확히 공깃밥 80개 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그 공깃밥까지 다 그래. 이렇게 드리겠어. 그냥 남긴 어차피 내가 아침에 가야 돼서 그냥 남은 재료 남긴 어차피 내가 아침에 가야 돼서 천하의 부순관을 뭘로 보시고 지금 너네 뭐 내비한 거 있나? 옛날부터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야, 무슨 이 우지영의 포장 매트부터 이상했어. 지금 마지막 밥이잖아. 그럼 다 쓰자는 건데. 그럼 이거 내가 재료 어떻게 할 거야? 재료.
오늘 고생하시는 분, 남기는 분, 밥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생하시는 분. 아니 맞잖아.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 야, 니들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니들이 그렇게 나쁘게. 우리 착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착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순수한 마음이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해서 졌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섯 명이 다 몰리는 거니까. 느낌 나는데? 저희는 아까 작가님 아까 그 음식 해드린 뭐 그 주신다지 않았어요? 아 이게 보상이 있어. 보상이 있는데 마음씨가 착했구나. 그래 우리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까지 해드리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요. 보상이 있나요? 우와! 이렇게 말해가지고. 먹고 싶었구나. 아, 진짜 형 우리 우리 다 봤을 때 콜라 진짜 없을 때 치킨 우리가 튀겨 먹었잖아. 먹으면서 야 이제 뒤에 콜라 주세요. 없어요. 먹으면서 기쁘지가 않았어. 진짜.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저녁을 뭐 만들면 되는 건가? 메뉴를 선정하자. 이제 메뉴 뭐 할지 정하고 전복을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든 뭐 아무렇게나. 어떻게 뭐 너무 많으니까. 삼치도 발랐는데 삼치 매운탕 어때요? 그다음에 뭐 비빔국수 하고 비빔국수 고구마 맛탕. 아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진짜 맛있어. 열기튀김. 열기튀김. 회. 아 오늘 푸짐하네. 얘들 시작하자. 자 그러면 시작하자. 많이 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화이팅해서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96라인이 불을 지피네? 요리 못하는 96들은 불 담당인데? 네. 야, 내가 다 손질을 하게 될 줄이야. 확실히 아침에 두 카드 도원이가 더 잘 돼. 어, 맞아. 이, 우리 칼이 그렇게 좋진 않아. 80인분을 나 아침에 몸이 너덜거리는 줄 알았어.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뭔가 진짜 빨라요. 한 사람이 그거 넣고 가게 써주고 이거 이거 내 거야. 야, 야 인터뷰한 사람은 빨리 나와래. 아 뭐하러? 순간이 그... 뒤에이다. 나왔다. 뭐야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예. 뭐야? 미션이야? 뭔데? 이곳은? 아 싫어! 아 제발! 아, 제발. 왜 못해요 진짜! 이곳은 당신이 표류한 섬의 폐교입니다. 지금 모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와 진짜 안 하도 되나? 뭐야? 잠깐만 너, 야 너 저번에 폐교한다고 말하지 않았었는데? 아 좀 말했어. 그거 귀신? 귀신? 아. 재미게 안에서 반복하는 뭐 해야지 어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약간 뭐 찾아고 밥 무서워? 아 뭐 가다 그냥 두 명씩 나눠서 들어 두 명씩 가요? 네 그럼 네. 안 돼요. 자 이거 하자. 묵지 그래. 하자.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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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이 형이랑 아 얘랑 커튼 터 카카오 터 에브리바디 터 뭐야 안 넘어진 거 내일도 어, 뒤로 먼저 가세요. 저리 먼저 가세요. 저수이가 뒤로 먼저 가세요. 갔다 올게. 아니, 이거 뭐 그냥 말 진짜 제발 나 못 살쳐도 그거 살게. 아, 진짜 왜 이거 여기 학교였어요? 나 여기 와, 안에 해물탕 해야 된다고요. 해물탕. 아, 근데 진짜 생선이 나오겠네. 그냥 꿈에.
생선이 왜 나갔지? 아 생선 아 제발 진짜 막 손질하고 있었거든 진짜 막 아 그러지 말라고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너 때문에 더 깜짝 놀랐잖아 아 제발 그냥 가자 아 근데 무슨 그 길이 맞는지 아니면 그 길이 그 길이 아 제발 진짜. 아 다시 와세요 제발 막 놀래키건 이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놀래키건 없다 했어 아유 진짜 내가 이거 하지 어? 아! 어? 가독이 와! 가독이 안 오시면 안 돼요. 너무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가실 거면. 아! 아! 야! 아, 이 나뭇가지. 아! 소리 야! 아! 와, 나 진짜 무서워.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이따가 나한테도 너 이렇게 하지 말자, 나한테 진짜로. 어디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어디야? 길 어딘지 모르겠어요. 길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비춰봐, 비춰봐, 비춰봐. 뭐? 아! 어!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아 나 심장 뜨거워 죽겠네 그냥 인터뷰는 마! 인터뷰는 마! 인터뷰는 마! 야! 하지마! 아 제발!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또 뭐 나오겠지 또 뭐 나오겠지 또 뭐 있겠죠? 뭐 던져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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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어. 아, 쟤 이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가면 끝이에요? 뭐예요? 아, 쟤 부탁해요. 뭐야, 뭐 있어? 아, 비춰봐, 비춰봐. 아, 가자, 가자. 야, 여기 불 켜봐, 형. 이거 불 안 켜지나? 안 켜질 것 같은데. 폐교를, 폐교. 아! 형, 조심해. 문 조심히 열어봐. 아, 진짜 스크림, 아. 아, 쟤 불 좀 비춰봐, 불 좀. 들어와. 아! 아! 문 여기 있어! 아. 문 여기 있어! 문 여기 있어! 아, 네가 열어줘! 같이 열어줘! 아 진짜 제발... 아! 닫아봐 열어봐! 닫아봐 열어봐! 아! 나가 나가 나가! 아 나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들어나? 되게 멀어 가는 것 같아. 안무성 코스인가 아니면 수상신 거 아니야? 지금 일단 두 분 먼저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기다리실래요? 네. 가자. 나 따라와. 어느 멋진 날, 어느 무서운 날, 어느 배고픈 날, 어느 추운 날, 어? 멋진 날 뼈타셨어. 우와! 우와! 오, 나 하고 싶은 거는데. 야! 근데. 야! 그게. 와! 와. 아, 자, 좀. 아, 나 좀 쓸래. 아, 한 번만. 아, 나 좀 쓰자. 이게 바닥을 봐야 돼. 바닥에 갑자기 손 잡는단 말이야. 내가 점유할게. 내가 점유할게. 너는 그냥. 아, 안 돼. 하나 뭐 잡고 있어. 이거 때리든 내가 어떻게 하든 해야 돼. 우와. 앞으로 아 제발요. 약간 아, 언제 준비했어요? 아 약간 아 너무 아쉬운데? 아니, 다 끝나고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약간 찜찜한데. 어. 이거 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으니까 시켰겠지. 부디우. 한번 다시 해도 될까요? 그쵸. 아 방에 들어갔어야 됐었나 봐. 아 무서워서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문제랑 비슷할 것 같아. 이게 무책임한 거냐고. 만세를 만! 만세를 만세! 야! 도시야,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우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
왜? 이게 방송이 되면 나 진짜 정말 추하게 보일 것 같아. 안 무서워. 아 뭐야 뭐해 뭐하는 거야. 아 근데 별로 안 무서웠던 것 같아. 어? 아 폐교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 그냥 폐교야 폐교. 뭐 있니? 그래서 그냥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귀신 보고 그냥 쓰다듬 해줬잖아. 그래, 아 진짜 그 터지는 거 보고 뭐야 이거 그냥.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아 풍선껌 터지는 줄 알았네 그냥. 아 진짜 뭐하냐? 아 좀 가봐라. 또 뭐 있어? 아 진짜 마세요. 같은 스탭들끼리 누구 아울러서 부를 거예요? 누구예요? 아 엄마 미안해요. 아 엄마 미안해요. 가자. 띠똥똥똥 우리 정 교수님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왔어. 야 우리다. 뭐야 여기 라면 있어요. 오 라면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야 형. 어 도쿄봐. 불이 없나? 고기다! 다 가져가야 돼 이거. 아 가방은 뭐 없냐? 몸에 더 싸서 붙여봐. 아 근데 진짜 왜 우리 넷만 이렇게 폐교에서 하는 걸까? 겁 많은 애들이 막 이렇게 갖고 한 거 아니야? 우리 겁 없는데? 나 겁 진짜 없는데.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나 연기했는데 방송이라서. 나도 겁 없어. 너무 티났나? 나 그냥 걸어서 그냥 어? 놀란 적이 없어요 형. 이제 들어가서 야 왜? 잘 들어? 어 나 이게 어쩔 수 없어. 하지 마세요. 호시 형 어디지? 아이씨! 어디지? 아이씨! 왜? 아 진짜. 아 이미지 어떻게 나? 아 뭐?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이제 인성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아 다 끝났잖아. 에이 솔직히 아 목 아파. 안녕. 어쨌든 뿌리 먹었어. 뿌리 하나 둘 셋 뿌리 같이. 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야 됐어. 야야야 뭐 가족 아니야? 아! 아! 어! 어!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야 뭐야 뭐야 라면이야? 라면! 와! 라면에 삼겹살 있어? 삼겹살 있어! 대박! 대박! 와! 와! 야, 이거, 야, 마지막 문 들어갔어, 혹시? 어. 아, 우리 그 들어갔구나. 왜? 아, 우리 그냥 나갔어. 무서워서. 무서웠어? 어. 무서웠지, 순간. 이렇게 들을게. 아니, 그. 머리카락 던지고, 막 밑에. 어, 그, 밑에 와. 그 터지고. 딱 거기까지만 놀라지 않냐? 놀라지 않냐? 어? 계속 놀라네 보니까. 얘는 계속 놀라고 있어. 빨리 이제 일단 라면이랑 고기를 얻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지금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죠. 이거를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게. 우리 둘이가 먼저 들어갈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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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 잘했어. 오늘 고기 무게가 얼마나 돼? 제가 그 전복 손질법을 직접 청산도에서 배우고 왔는데요. 제가 잠깐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씻으시면 전복 본연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씩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물때라고 하죠? 이 물때랑 조금씩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손질법이 있긴 한데 저희는 구이를 해먹을 거기 때문에
약간만. 되면? 형 근데 이거 전부 다 손질해야 되죠? 어. 아 오늘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왜 이제? 이제 다 해요. 이거 넣어버릴까? 뭐? 꼬치랑? 꼬치랑 꼬치 비닐 벗겼어? 너? 어 열어. 야 진짜 가게에서 파는 해물탕인데? 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싱겁지? 괜찮은데? 괜찮아? 맛있어? 그래 그걸 하려고 해야지. 뭐? 좀 이따가 하면 돼요. 저 맛있어? 괜찮은데? 나도 한 입. 괜찮아? 야 우리 형 또 불편하게 앉아서 하고 있네. 형 저봐요. 또 저, 무슨 홈쇼핑하니? 발 넣어봐요 여기. 안해 안해. 아 발 넣어봐요. 왜 추해? 안해. 아 빨리. 아 싫어. 자 여기 우쭈쭈 우쭈쭈. 너 씹어 한번 보여줘봐. 야 이게 얼마나 편한지. 이게 진짜 편해.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엉덩이 끝까지 올려. 이렇게. 안 편한데? 완전 편해요. 아 이거 왜 내가 타고 형. 형 앉으세요. 그래서 다 했어. 우리 마청이 또 비주얼을 중요시하네. 정한이 형. 내 승관아 이렇게 끼워. 응. 승관이 다쳤다고. 나 다쳤다고. 형 승관이 다쳤어요. 승관이 다쳤다고요? 형 우리 지금 승관... 폐교 갔다 왔거든. 인터뷰 한다고 지금. 속아가지고 지금. 어디 갔다 왔다고? 폐교 갔다 왔어. 지금. 야? 원래 카메라 할 때만 잘해. 아니 그런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아 승관아! 뭐가 될 건데? 뭐가 있는데? 아, 라면이 삼겼어! 라면이 삼겼어! 우와 이거 한 100... 이게 몇 줄, 몇 개 줄? 우와 50줄이 되는 거 같지? 야 이거 주워봐봐. 와 이거 리얼 비계네. 와 아줌마 이거 좀 닦아주세요. 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나 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승관아 이거 한 번 야 전복이 그지. 와 진짜 빠진다. 대박. 가자. 약간 방울방울 한 방울 좋다. 고기 확인 이거 써? 야 위로 왔어. 빨리 느낌 고기 확인 이거 써? 야, 위로 왔어. 빨리 맛있다. 불가 위로 왔어. 야, 불 너무 세게 지폈나 보다. 야, 배추. 와, 진짜 배추. 똑똑해. 와. 야, 배추. 형 이거 좀 내 두고 갈게. 좀 내 두고 갈게.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불났어. 아니요, 봄동 그거. 그거 비싼 건데. 어, 빼. 좀 줄여봐, 곰팡이요. 아, 이거 곰팡이요. 아, 미치겠네. 아, 내가 손만 대면 그냥 다 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줄여주세요, 곰팡이요. 아,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전에 이게 불을 지펴버렸네, 그냥. 와! 와, 다 질렀다. 와, 이거 뭐야? 형 먹어봤어? 제가 불을 너무 완전 많이 맛있어. 해가지고 완전 맛있어? 진짜 이거 아니면 찌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색깔이 검해져서 전복인지. 하지만 저희가 봄동 겉절이 맛있게 하고 이거 서울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아니,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만 이게 야 조금 무거워. 너무 부담스럽네 이제. 민규야 민규야 여기까지 먹고 먹자 이제. 조슈 형이 청이랑 한번 보여줘. 이 정도면 됐나? 민규야 민규야 여기 부엌이요? 여기 오 난리나네. 파르메산 먹어봐. 여기 맛있어? 이게 간을 안 해도 되는 게 오늘 잡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 뭐야 싱싱해요? 네 간이 다 배겨 있어요 아직. 아, 간이 안 없어졌어. 오늘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고기 너무 잘 구워졌어. 아,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굽고 전복도 구워서 다 드리자. 다 드려 그냥. 그래 다 드리자. 감독님들 이거 주세요. 전복 드세요. 아니, 전복 이제 금방 또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고기도 꺼드릴게요. 그 애를 네가 할래? 그러니까 이 한 분. 그 셰프. 맞아. 형 계속 만들어 주세요. 먹는 일에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했습니다. 아, 저 열심히 맛있다 하나 내라. 장사하는 것 같아요. 캐리어 싸고 다운차 쪽. 네. 아, 나 벌써 캐리어가 쌀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오늘 밤. 내 생존 기뚜바 여기 있네. 어, 너도 안녕이다 A1. A1 안녕. 요소도의 마지막 믹스 커피. 어, thank you. 어뜨거. 요소도의 마지막. 마지막 커피. 밑에 잘 섞었지? 섞었어. 뭔가 알맹이들이 살아있는 느낌인데? 아니, 잘 섞었어. 잘 섞었어. 야, 믿어야지. 한번 믿어볼게. 끝났습니다. 요소도 냄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자기가 요리 만들고 낚시 하는 거는 언제나 다시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를 여기서 다 한 건 못하네. 되게 많이 좋은 추억.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 죄송해서. 개. 아, 지금 약간 무리하네. 한재라, 한재 인터뷰 열심히 합니다. 지금 단체 인터뷰요? 단체, 다 같이에요? 어, 어디 거다, 어디 거. 다 모으면 하지 말해.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이거는 그냥 막. 오늘요. 끝인데. 뭐 왼쪽이 짧지 않아요? 힘들어. 그니까 내가 말인 거야. 왼쪽이 큰데요? 아니 나갔어. 신발이 바뀌었어. 신발 바뀌었어. 이게 저희가 제작진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데뷔 전 여기 와서 1일부터 5일까지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근데 진짜 이 사진만 봐도 되게 울컥하는 것 같아. 진짜 사진만 봐도 울컥해. 중간에 뭐 한 번 그쪽 가고. 땡기고. 오,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사진 잘 볼까요? 오, 이때. 대박. 이거 세븐틴 프로젝트인데. 와, 우리 잘 때도 찍었었구나. 언제 또 이건 찍으셨대? 여서도 잡혀올 때. 아, 이것도 이것도. 배 안에 잠들었을 때 찍으셨네. 그거 1월 1일 다. 1월 1일 때. 작년. 우리가 대박을 기원한 아낀다 이제 데뷔해서 대박 나자는 그런 기원을 하기 위해서 청계산에 다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사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 치킨이야 치킨 치킨으로 싸우고 이거 치킨 화산 통화해서 싸우고 있는 거. 와 대박. 저희가 아까 멤버들에게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왔나? 안 온 거 같죠?
한 명 누구? 나 정한. 빨리 나오소. 됐다. 자, 1 2 3 4 5 6 7 8 8 어? 9 10 11 12 수찬 번호 끝. 민규 틀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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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리코더 빅소리야. 8이 왜 두 명이야? 리코더 빅소리래. 8 유. 그래도 부르겠다. 거리 착착부터. 어 뭐야 이거? 어. 와. 선물이야 형들의 선물. 오. 뭐야 이거?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나도 이렇게 마지막. 와 나 소름 돋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너무 예쁘다. 이거 이제 기성 컨대. 형들이 한 거야 이거? 형들이 한 거예요 이거 다? 어 이거 이거 자켓 자켓 만성 형 멀리 똑같아요. 이거 언제요? 이거 우리 그 배 타고 올 때 1일 애들 다 보고. 아 사진 대박이다. 감동. 애들 다 봤어? 네. 아 저기 끝에 저기. 끝인가 이거? 끝에 여러분 저 편지. 끝에 편지 세 개 있다. 편지. 어 편지 있어요? 세 개. 어 뭐야 편지 세 개. 저한테 열어요? 진짜로. 편지 있네. 뭐야 편지 우리 빼도 돼요? 당연하지. 형 빼도 돼요? 우리한테 편지 썼대 리더 형 세 명이. 읽어줄게. 쓴 거야? 진짜 형들이 썼어? 뭐야 진짜야? 아 나 지금 민망한데. 이거 주세요. 야 원래 민망하는 거야 이런 거. 아 이거 손편지야 손편지? 네 손편지예요. 와 대박인데. 아 진짜? 야 하트. 형 언제 썼어요? 아 그런 시간이 있었죠. 네. 아, 그래. 자 할게 크게. 얘들 안녕. 안녕. 호시야 이렇게 여서도를 와서 푹 쉬고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거 같다. 난 정말 우리 팀이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작은 다툼이 있어도 바로 풀고 13명 함께 좋은 추억 쌓아가며 오래오래 함께 하자. 멤버들 사랑한다. 멤버들 사랑한다. 아~ 아~ 사랑한다. 진짜. 아, 유독 근데 우지가 약간 심혈을 기울였었어. 아, 진짜. 아 그래요? 야, 우지 형 기대되는데? 이런 거 진짜 못하잖아. 우지 형 기대된다. 어, 우지 형 기대된다. 우지 형. 야, 오, 야 김명이 나갔어. 네, 자, 기계 좋습니다. 자. 와, 우지 기대된다 진짜. 안녕 얘들아. 우지야. 아! 예. 자, 우리가 이곳 여서도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끼리 불도 피워보고 또 밥도 해먹고 또 고기도 잡아보고 정말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해봤다 그치? 그치. 어, 처음 해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지라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웠을 거고 또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 모아서 화이팅하며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서 난 우리가 세븐틴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여서도에서 함께 해나갔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린 더 튼튼한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자, 함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랑스러운 세븐틴이 되자. 화이팅. 아! 사랑한다? 내 게 약간 유독 길해. 진심이 느껴지네. 진심이 느껴져. 자, 저는 우와. 와우. 역시. 잘 계셨습니다. 자. 2 17 하트. 야. 안녕. 콥스 형이야. 와우. 어, 일단 데뷔 전부터 지금 데뷔를 하고 나서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난이 형 항상 믿고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어디서든 세븐틴이 자랑스러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체 제작 타이틀 뭐 이런 거보다 1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이가 좋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서도에서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 모난형 끝까지 믿고 따라와줘. 고마워. 오! 오! 사랑한다 에스쿱스. 감동이다. 감동. 예. 야, 이거. 아,
좀 뭉클해지네 또. 아, 아 무슨가 한마디 합시다. 야. 무슨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살짝 맺힌 것 같은데. 하지마. 아, 너무 살짝 맺힌 것 같은데. 아 진짜. 한마디 합시다. 엄청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 13명의 이 저희의 에너지와 파워가 이번 여행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이렇게 뭐랄까 기동력이 되지 않았나. 뭐 먹을 거 없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전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아, 어떡해. 아, 하지 마. 아, 식사 방송 멘트 말고 속마음을 얘기해줘. 속마음. 전원은 복덩어리 한번 갑시다. 아, 전원은 복덩어리. 전원은 복덩어리. 지금 전원은 복덩어리에 푹 빠졌네. 아. 네, 일단, 이 섬에 오면서, 솔직히 좀 막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해가지고 너무 막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다며요. 안돼 이거 승관이가 나 오글거린다 이거.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야~ 우리 다음 앨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꼭 대박 나자. 대박 나자. 파이팅 나자. 파이팅 나자. 우리 꼭 1등 하고 막 달리자. 달리자. 이제 시작이다. 자, 꼽시아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고생했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멋진 날이 됐어 진짜로. 네, 맞아. 괜찮았어. 세븐티 오늘 멋진 날 할 테니까 파이팅 해보자. 세븐티 오늘 멋진 날. 화이팅! 화이팅! 예! 예스! 잠깐만. 복덩어리들. 가봐요 가서. 이번 말에 카메라 좀 등 좀 주겠습니다. 아이 알아 알아. 복덩어리들. 마지막 담벼락 인터뷰의 진행을 맡은 역시 세븐틴의 메인 MC라고 할 수 있죠, 승관입니다. 이거 어디 있었니? 저기 있었어요. 내가 그거 반죽 섞을 때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요? 벌써 떠나나 싶네요. 아. 네.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은데 떠날 생각 하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있을 법한데 아쉽지 않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어느 멋진 날 역대급 꿀잼. 너무 재밌었던 건 그 1분 만에 그걸 해라. 거기서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두 번째 그 이틀 날 재료 없는 대결. 그 다음 날 예능 TV 쇼. 형 별로야. 와 거기서. 하고 또 끝났는데 내려왔는데 우리의 캐리어가 있고 거기서 갑자기 우리 헤어졌던 스태프들을 만나고 와, 감사합니다. 울분을 터는 그 장면. 야. 사면타석 홈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전복행이 아니었는데 전복행으로 바뀌어서 청산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치킨도 먹고 전복죽도 먹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꿀잼. 난 너무나 행복했어. 그리고 저녁에 우리한테 땡땡이 날라오고. 야 날씨 덥지는데 옷을 입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야.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 그렇게 막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캐릭터 잡고 있어. 형도 그걸 알구나. 아니 제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데 네.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청처럼 진짜 원래 그런 거잖아. 모범적인 대답 정말 멋있습니다. 내일 가잖아. 그쵸 어때? 마지막이죠. 어때 어때? 사실 처음에는 빨리 그냥 여기 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죽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라면 가진 그렇게 약간 거지처럼 먹는데. 거지. 가주세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되 있어요. 저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요, 저 셋이에요. 너무 아깝다 이거. 나만 줄 수 있었지. 단어를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 초라하게, 초라하게 먹는 대로 요 초라하게 먹는데? 거짓처럼. 서울에서 돈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요리가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야. 이야. 좋아, 좋아, 좋아. 그럴싸하다,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하지? 내일 그냥 계속 건강, 건강맨? 멤버들하고도 더 뭔가 많이 알고 못해본 걸 다 경험해본
것 같아요. 같은데? 추가, 아! 추가 있어. 그렇지!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13소년 표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딩? 더 뭉칠 수 있다. 뭉쳐지고 어디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뭘 해? 할 수 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달콤 씁쓸. Bittersweet. Bittersweet. 아, 오케이. Bittersweet. 뭐 해먹지 생각하고 그냥 가서 낚시해온 걸로 밥 해먹고 그냥 설거지하고 오늘 되게 단순한 생활 패턴이었는데 앞으로 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할 그런 그렇죠. 경험들인데 이제 막상 떠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3소년 펴르기 멋진 날. 멋진 날. 멋진 날이었어요? 어느 멋진 날? 진짜 어느 멋진 날이다. 어느 멋진 날이 아니라 어느 슬픈 날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느 배고픈 날? 진짜, 어느 굶주린 날? 진짜 끝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느 멋진 날이에요. 진짜로. 그쵸. 저희가 이 어느 멋진 날을 꼭 기억해서 계속 어느 멋진 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건 형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알겠어. 형이 더 힘들 거란 걸 저도 아니까 형에게 더 책임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I Music You.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 지지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또 관련 씨가 또 아쉽구만. 그렇소. 정말 여섯을 떠날 때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크네요. 마지막 장에는 진짜 너무 좋았어. 그냥 맞아요. 뇌식 같았어. 저희 또 나중에 몇 년이 지나 또 오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 근데 표류기 말고.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갖고 와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힐링을 했으니까 네. 서울 가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가자. 오케이. 가자. Let's go. 가자 갔었구나. 안녕 집아. 안녕 집아. 즐겁다. 와 진짜 여섯도 올게. 안녕. 안녕.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캐리어 끌고 내려오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아니야. 다시 또 오고 싶을 거야. 안녕. 너무 아쉽다. 너무 행복했다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 처음 왔을 때 생각나네. 처음 왔을 때. 똑같은 게 아니지. 똑같은 건데? 빨리 이거를 찢어. 지금 다 갈게요. 직접? Yes, yes, yes.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좀 해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곧 배를 뜰 텐데 떠나기 네. 직전에 그래도 이대로 그냥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아.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와 설마 막 스포 같은 거 하나? 그냥 이거 골라주세요. 조크다 조크. 아 좋아. 야 이게 군사야. 군사 이거 가져. 군사 이거 가져. 이거 가져. 군사 이거 가져. 군사 이거 가져. 야. 아니야. 아니야. 조크 아니야. 조크 아니야. 있는 표. 야 여기 내 팀 내 팀. 내가 이걸 뭐 하나요? 어떤 게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쿱쟁이 있다는 것부터 좋네. 아,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 과격하게 안 할게. 디아노, 도겸, 승과. 아, 예. 승과? 눈치 채셨겠지만 달리는 사람 게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헤어플레이. 오케이. 준비. 시작.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뭐야? 일곱 명이거든? 야, 한 명만 숨어있으면 돼. 어? 무슨 말인지 알아? 한 명 숨어있으면 된다고. 진짜 똑똑해. 근데 한 명 더 많아. 내가 숨어있을게. 야, 차 안에 숨어, 차 안에 숨어. 내가 숨어있을게. 차 안에 숨어.
싸우자! 싸우자 그냥! 야, 이걸로 하고 뛸 수 있어? 이런 별 뛸 수 있어? 다시 타겠... 아야야야 절대 힘! 뭐 속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눈치예요. 모든 건 눈치. 저기 일단 재미없는 애들 있어. 원우, 버논이가 아무것도 못해. 진짜? 저기서 준이랑 민규만 조심함. 야! 나 그냥 붙어! 아, 붙을까요? 그냥 붙어! 아, 붙으시나요? 나 그냥 붙어. 아, 정한이 형, 저 정한이 형이에요. 너가 원우 맡아라. 아, 정한이 뒤에, 형! 뒤에! 대박이야! 안 돼, 됐어. 야, 원원에 떨어져 있는데? 형! 몰아서 갔어, 몰아서. 야, 우리 다 됐네! 거기 세 명 남았어? 우리 하나도 아웃 안 됐어. 우리 이쪽 왜 이렇게 약하네? 야, 뛰자! 안 되겠네. 아, 어떡해, 진짜. 너 저 질문 좀 가. 몰아. 야, 그냥 이렇게. 그러나, 잘 가라. 오케이, 가자. 좋아, 야, 혼자 다 떼! 이걸 아직 다 뺐어! 야, 민규야, 그냥 잡히자. 민규야, 너 생각 못 한다, 그냥. 야, 민규야, 형, 우리 형, 민규야, 너 생각 못 한다, 그냥. 야, 민규야, 안 돼. 이겼다.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왜? 다 끝났어, 바보야. 한 명 남았는데? 부셔있어. 부시 남았어. 뭐야? 부시 잡아. 우와. 야, 잘했어, 민규야. 부시야, 꼭꼭 숨어라. 야, 발견했냐? 부시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야만.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 할게.
셋! 에이 남자 어디까지야! 야 호시야! 오케이 오케이 형이랑 1대1하고 이기랑 꼼수! 아니야 2대1 할게 2대1! 야 저거 같이 와! 이렇게 공격팀이! 또 플레이 줍시다! 게임 끝! 게임 안 돼! 예. 아, 아쉽게 졌네. 아, 말씀을 해주세요! 점을 말씀해주세요!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뭐야? 아, 배가 들어옵니다! 섬사랑 7호! 예! 섬사랑 7호다! 네. 여기서 세븐틴 13사년 표류기 여서도 여기서 촬영하나 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비싸 여서도 딱 이렇게 왔었는데 첫날에 이긴 팀한테 되게 큰 선물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긴 팀의 선물은. 여서도에 표류 한이 13선물 표류기를 끝내고 이 선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어? 아 뭐야? 어, 뭐야? 우리 뭐야? 안 가? 어? 아 뭐야? 어, 뭐야? 우리 뭐야? 안 가? 네, 나머지 멤버들은 탈출하는데 실패해요. 진짜요? 아니, 저 진짜 무서워요. 그럼 좀 불안해요. 아니, 아, 야, 얘들한테 인사나 하자. 안녕!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미안해!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야, 한 며칠 더 있다 와라! 여서도 아쉽다고 했잖아! 꼭 뛰어 나와라! 아쉽다면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요? 마지막까지 대박이네요, 역시 우리는. 와. 잠깐만, 저 블루마리 좀 태워주세요! 저희 청산도까지만! 청산도까지만 태워주세요, 청산도! 솔직히 말해, 이거 좀 아니다. 에이, 뭐, 오늘 멋진 날! 오늘 멋진 날이잖아요! 아, 뭐 하는 거 며칠 하루만 더 자요?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날까지 이러기예요, 진짜? 탈출했어요. 네, 탔어요, 저희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마지막까지. 이긴 팀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어떻게 리얼이 아닌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안녕. 왜 탈출했다는데. 멤버들아. 왜? 야, 어쩌겠어. 하루 쉬다 가자. 이건 진짜 여행이라 생각하고 우리 지금 원우 민박 보고 지금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 어제 삼겹살 좀 남은 거 없나요? 정말 저희 대표님께서 가수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안 해, 못 해, 싫은데 오늘 정말 안 하고 못하고 싫은데 저희 뭐 오늘 미션 하는 거 있어요. 야, 그런 거 물어보지를 마! 묻지 마! 자유낙하라고 해봐. 아직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 이 사람. 아무런 대표라도 없던 네. 상품 누구가 있어요? 추우니까 배로 갈래요. 극단적인 줄 몰랐다 진짜. 전원우 독사거리. 2차 성적은 굉장히.
굉장히 바람직한. 오늘 이런 방송인가요? 오늘 편집해 주실 겁니다. 누치 얼굴 빨개졌어. 아, 전 다 알아요. 기다리나 힘들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아, 진짜. 수준 예상. 수준 예상.